혼나더라고 나는. 그저 요전에 내가 갔댔는데 인사하고 요즘 저 영상캡 찍어도 됩니까? 안 됐다고 잘라 되겠다. 안 돼요. 그런 거 무서워 빠고. 알았다고. 안 찍으면 되지. 전장에서도 끝까지 쭉 들어가면은 그것도 그런 거 하나 있거든요. 아. 저 또랑 깔아 따라 내려가면은 예, 그 전에 다리 건너가가지고 그 뭐 하나 있는 가면 자전거 대야 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그것도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. 아, 그 저 뭐 이래 가는데 뭐 사진 좀 찍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래. 아니 사유지에 들어가지도 않은데 그 왜 못 찍게 하냐고 이랬더니 아니 저 사유지에 찍지 마세요 그 사람 마요면 골치 아픕니다. 착한데 그런 게 겁나더라고. 꼭 그런 데 있어요. 외진데 잡혀갈 것 같아. 아, 이 도로 확장한다. 2차선 비슷한 도로가 일단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. 근데 도로에 2차선 할 이유가 있나? 여기 의외로 또 사람들이 놀러 많이 오고 이러니까. 아, 소나무 좋아하네, 이게. 신기하네, 이 동네만 여기 딱 소나무가 뭐지? 나무도 잘 되고 아주. 이게 금강송이란 말이지. 여기가 거기랑 딱 궁합이 잘 맞다니, 그지? 그렇지. 기후에 이게 맞다. 야, 돌 봐라. 야들 저거 돌 다 가져가서 판다니까지고. 이런 거. 그 도로 넓혀서 돈 벌어. 그니까 여기 요 정도로는 하겠다는 얘기, 요 정도로 내가 볼 때는. 더 많이 넓히는 게 요 정도 도로. 도를 또 지금 파는구나. 아이고. 어디 사갑니까, 저거? 저거, 조경용, 조경업자들. 이런 사람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가 아 경치 좋네. 이 차가 높으니까 보이네. 사과 봐봐. 이게 좀 가간데 이거. 그 옛날에는 이쪽이 사과가 안 됐다고 이렇게 잘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었는데. 봉화가 전국에 제일 추운 동네 아닙니까? 그러니까. 근데 나는 한겨울에서 나무 안 얼어주는 듯 신기해. 아 근데 얼어 죽긴 안다 하더라고. 이 동네도 옛날에 다 데쳤네 아주. 혹시 뭐 캐먹은 오래된 폐가 없나 싶어가지고. 근데 가보면 대부분이 빈집이에요. 그래도 물어보면 안 판다 해. 아니야 팔아 돈은 안 되는데. 그니까 돈도 안 되는 거 돈도 안 되는 거 이제 팔아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차 놔두자 이거야. 나중에 우리가 뭐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. 그 왜 안 파십니까 이러면 돈이 안 돼요. 아유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 받아 가지고 형제가 여섯인데 뭐 어쩌고 이 폐가 안 했죠 지금. 저런 폐가를 찍어야 돼. 저를 전에 다른 유튜브 한번 찍던데 지금. 아, 그, 봤죠? 예. 나도 찍었어. 그, 저런 집은, 우리가 산길 넘다가 저런 거 만나면 대박이에요, 사실은. 그리고 저, 폐가를 찍은 곳을 또 찍지 말란 법도 없다니까. 왜냐면, 이런 현상이 있어요. 저기, 어떤 때는 영상을 찍어, 여기도 벌써 단풍이 떨어지네. 예? 예를 들어서, 1년 전에 저걸 올렸는데, 200명 밖에 안 보고. 1년 후에 또 올렸는데 2만 명 보는 경우도 있다니까. 아다지 마지막. 같은 그 위치를. 아이고, 요도 뭐, 단풍이 뭐, 야. 근데 요새 산에 댕기다 보면 큰 녹사 볼 수 있어. 요 무렵에. 작년인가 언젠가 산에 요 무렵에 갔다가, 야. 요 밑에 가면 요 경치가 끝내줘요. 그 밑에 경치가 그렇게 좋다니까. 우리 좋아하죠, 이게. 영화는, 제대로 이거, 돈을 써네. 이런 가게 돈 써야지. 맞아. 쓸데없는 거지. 아, 이거. 불금 이런 거 하지 태백 못지않게 아주 단풍이. 그러시네. 소나무가 참 잘 자라 여기는.
소리를 깨워봐야 되네. 너 마음대로 쫙 읽어 하니까. 그니까. 이렇게 읽어. 아이고. 으. 고맙다, 그 얘기. 불 들면서 쫓아올라. 물은 좋아가서 물 좀 봐봐, 이 골짜기에. 아니, 오해, 오해 문이야, 문. 그니까. 거기도 많네, 여기. 어. 우리 아우님 나중에 혹시 시간 나면 저 골짜기 한번 들어가봐. 경치 좋아하시네. 여기. 소나무가 막 이런 게, 촥, 안에 가면 집이 네 채인가 있거든, 저 안에. 예. 경치가 그렇게 좋더라고. 와, 물 봐. 야. 이게 봉화가 이 지대는 높아도 이 요 아래는 분지처럼 되어 그죠? 야. 그게 이게 땅이 사실이 골짜기 땅치고 좋은 거 이게. 이렇게 불평한데 찾게. 그럼 이런 데 그렇고. 요 외로 또 이 군천 그것도 그렇고. 맞아. 외로 불평한 평격은. 여기가 그 왜 동네 이름이 반양가 하면.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? 그 소반 할 때 그 반자 있잖아요, 왜? 저 소반 할 때 그 밥상 그 그것처럼 평평하고 넓다 해가지고 반야골이야 이게. 그 저 여기 봉화군청에 내가 전화해 보니까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. 저기 사장님 그 소반 할 때 그 반 아시죠? 그 소반 할 때 그 반자를 써가지고 반야골이에요, 이따가. 이런 집은 다 저런 식이에요.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. 이 안에도 어디 펜션인 거 있던데. 소나무길이 좋아 여기가. 저 참. 그 전에 한번 우리 그 여친 데리고 여 사진 찍었잖아. 아이고 물 좀 봐. 이게 저 아우님이나 내 예상처럼 저 너무 많이 넘어가는지 여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봐야 돼 사실은. 귀찮아요? 계곡이 있어요. 그럼 계곡 따라가더라고. 정말 아주 뭐 소나무가 우거진 아주 멋있는 곳이 있다고 난 봐야 되고 보거든. 만약에 길이 연결되어 있다면은. 여도 얼마나 좋나. 아이고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어딨어. 길이 딱 이러니까 버스를 못 들어오고 그죠? 맞아. 사과 봐봐. 아이고 그 이쪽에 있는 밭들이 전부 이렇게 변하더라고. 사과로 천리터 여기 시골 땅을 사가지고 도시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저렇게 구만. 어느 시골이고 다 그래. 그렇겠죠. 근거지 사람이 있으니까. 시골 사람 사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이런 땅하고 집하고 해가지고 1억 준다 그러면 누가 안 팔겠어. 솔직히. 두 배 주겠다는 거야. 여기 이 동네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있다니까. 차도 배. 앞으로 지금 뭐 하든 다 배추 심은 땅입니까? 배추. 다 앉아. 예, 예. 이제 다 해먹고. 휴가 끝나고. 이제 그, 예. 이제는 겨울에. 예, 뒤 놀리는 거지. 놀리는 거. 예. 저, 겨울에 놀렸다가 또 내년에 그때 되면 하고. 원래 근데 재미를 못 받아 하더라고. 비가 뭐 뭐야, 막. 이것도 어떻게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인가?
집 마지막 집이 하나인 거지. 이런 데 몰러 가게 되는데. 갔다 가볼까? 아니다, 아니다. 자꾸 새끼를 빠지면 안 돼. 시간이. 전체 우리가 생활했던 데 그냥 가봐야 돼.